당신 누구야? 대답은 이긴 자만이 들을 수 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가 당신이야. 대답은 이긴 자만이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신이치 일본 건법과 다르다. 왜 다르지? 그럼 네가 우리 형님을 죽인 거구나. 무간지옥의 선자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을 살인이라 부릅니까? 자비라 부릅니까? 소학교 문지방도 못 넘은 놈한테 문자 쓰지 말고 대답해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우리 형님을 죽였단 말이지. 누군가는 자비라 부르는 것을 그대는 살인이라 부르는군요. 그럼 세상에 그리 전하십시오. 가야가 상하이 메리 살해했다고. 머리 많다. 어딜 도망쳐! 축하한다, 지회조. 당신은 방금 방삼통 전부를 적으로 돌려세웠다. 도통 주제 파악을 못하시는군요. 누가 당신더러 방삼통의 주인이라 그러던가? 뭐? 황방의 늙은이가? 방삼통의 주인은 결국 신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지. 방삼통 그리고 여기 클럽 상하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세포수 아저씨한테 조선검을 배웠고 신이치의 일본도 사사키에
한국 헌법과도 싸워봤다. 그런데 저자는 다르다. 처음 싸보는 것도 아닌데 이번 검은 피하기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자. 생각해야 산다. 신이치가 어떤 공격을 했었지? 신이치가 어떻게? 신이치는 헌과 법법이 일치했는데 이제는 법법이 다르다. 신이치의 검이 배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찌르기와 배기가 혼합되어 있다. 잡으려면 공간을 좁혀서 찌르기를 유도해야 된다. 승부는 한순간. 피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죽는다. 배기, 휘두르기. 배기, 배기, 배기. 누구야? 누가 날 죽이라고 사주했어? 그놈이 우리 아버지도 죽였어. 말해. 누구야? 죽여라. 좋아. 네 놈들이 내 아버지 몸에 남긴 흔적처럼 너도 고통 속에 죽어봐. 어이, 위험한 거 가지고 오랜만에 칼피해본다. 나 100살까지 살아야 돼. 어르신. 어이, 저놈이 저거? 어? 똥맛을 봐야 되겠구만. 에이, 옛날에는 던졌다며 백발백중. 이 지놈들이 날아와서도 맞아줬는데. 세월 때문이야. 세월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에이, 광피야! 에이, 광피야! 광피야! 이 구루마저 가져와서 이놈 좋아서 실어라. 똥구루마에 태우시려고요? 뭐가 어때? 어차피 치료하려면 이 똥뚜까리 담가야 되는데 미리 똥 좀 묻었다고 뭐가 달라지자? 어서 가서 가져와. 예. 갖고 뭘 갖고 와? 내 강아지 소소 왔구나. 미쳤어? 칼 맞은 사람을 왜 똥뚜까리 담가? 광패, 빨리 인력과 불러. 대하식당으로 가야 돼. 저놈 실력이 상당한데요. 늑대인 줄 알았더니 실화선이구나. 들어가자 황방으로. 아, 행님, 지휘해주셔 기집년이 우리한테 그런 모욕을 줬는데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요? 제가 지금 애들 싹 다 불러 모으겠습니다. 야, 이 빠가사리 같은 놈의 새끼들아. 가뜩이나 클럽 상하이 먹은 것 때문에 아라사 놈들, 프랑스 놈들 태클이 장난 아닌데 왜 쓸데없는 싸움에 우리 애들을 풀어? 어? 그리고 지휘주 그년이 일부러 싸움 거는 게 니들 눈깔은 안 보이대? 어? 안 보이던데요? 가야 그 개집년의 노림수가 뭔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초도 안 늦는다. 그 계집이 신의주 출신이라고 했지? 예, 행님. 신정태랑 가야 둘이 어떤 사이인지 알아봐. 이렇게 아파 죽을 거면서 쌈박질 너는 왜 해? 선생님이면 선생님인지 아픈 환자를 왜 때리고 그러세요? 환부나 똑바로 닦아라. 출혈심한 거 안 보여? 네. 나가서 옥년이 불러와. 옥년이 바쁘다고. 멍청아. 피가 더 빠지면 빠질수록 회복이 느린 거 몰라? 국소 마취자 여유도 얼마 없는데 아예 생살로 꿰맬까? 안 되죠,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왜 이러고 살아?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꿰매주고 고쳐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신의주부터 쌈박질꾼이었다면서. 그거 옥년인가 다 꿰매주고 치료해준 거 아니야? 아, 네가 들어와서 수술 보조해달라잖아. 바쁜 거 안 보여? 넌 정태 걱정도 안 되냐? 지난번에 둘이서 데이트도 하던 사이 아니었어? 데이트? 누가? 야, 소소, 너도 그만하고 가게 좀 봐. 신정태, 걔 딴 건 몰라도 명주라는 기가 막히게 길거든? 그깟 칼 좀 맞았다고 죽었으면 벌써 예전에 죽었어. 야! 에이, 젊은 년이 인사도 없이. 어디 보자. 아, 미쳤어! 지금 막걸리 사람을 왜 찔러보는데? 가만 좀 있어봐. 얼마나 아프지 어디가 아프지 알아야 약을 조절할 거 아니야. 자, 정재현, 발을 높이 올려봐. 올려봐. 옆구리가 땡겨, 결려? 땡기는 것 같은데요. 어허, 이 약을 쓰면 되겠구만. 옆구리가 땡기면서 어혈이 뭉친 데 직방인 신비의 명약 백구시. 백구시요? 하얀 개똥. 흰 개에 말린 똥을 태워서 술에 탄 거래. 아니, 그걸 지금 환자한테 먹이려고요? 왜? 먹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네? 아, 저 어르신, 아무리 민간요법이 좋다고 해도 그건 좀... 되자. 먹어봤어? 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나 참. 정녀, 입을 쫙 벌리고 한 방에 털어라. 하기에 멀쩡한 정신에 이 개똥 먹기가 쉽지 않지. 잘 봐, 어떻게 먹는지. 한 달에 그냥. 고소하고 구수하래. 이렇게. 걱정 마라. 자네 줄 것은 따로 있으니까. 이름하야? 파관탕. 파관탕? 그래. 부술파, 시체 넣을 관, 약탕. 예, 관을 부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명약 중에 명약, 신비한 명약이야.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시사철 푸르디 푸른 대나무 껍질을 벗기고 감초를 넣어서 거시기불에 푹 담갔다가 꺼내서 삶아서 먹으면 오범에 뜨거운 기운이 확 도는 게, 예, 죽은 강시도 벌떡 일어나서 오줌을 넣으면 오줌발이 담장을 넘어가요. 그렇게 좋은 거야. 이 파건탕은 뭘로 만들어? 사람 똥. 왜들 그래? 에? 얼마나 좋은 장인데. 이 똥은 더러운 게 아니야. 어? 내 몸에도 이만한 게 있고 여러분들 몸에도 이만한 게 있어요. 똥 입장에서 생각해봐.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 지들이 만들어놓고 똥한테 더럽다고. 괜찮아? 아하. 어? 아, 냄새 부려. 자자자자. 어? 아이, 참말로 냄새가. 나는 코가 막혀서 그러지 괜찮은데.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빨리 낫자. 먹어보자. 자, 자, 잘 봐. 이렇게 먹으면 돼. 어, 저기요. 아, 괜찮아. 야, 이거 쪽파리 똥인 것 같아. 접사에는 경동맥주.
결단으로 인한 과다출혈. 간접 사인은 자상으로 인한 폐, 간, 비장 손상으로 인한 과다한 장내출혈. 네 아버지도 그랬다. 온몸의 혈이 다 끊기고 내장은 피로 가득해져서 죽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고통 속에 서 있었다. 온몸에 피를 전부 쏟아야만 죽을 수 있는 절대 고통의 일곱 개 비기. 야마모토. 부르셨습니까, 히메님? 이 전통을 보낸 자를 상하이로 불러드려. 독구 말입니까? 그래. 그런 이름이었다. 독구.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같다고. 좀 더 잘하면 지 애비처럼 정제하고 일국가이고 모조리 쓸어내 주겠구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이 매가 길들여지는 존재였습니까? 결국 우리 손에 피를 묻혀야 됐던 것 아닙니까? 방준이, 결정하시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다가 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땐 어쩌시겠습니까? 그때가 그 아이가 죽을 때겠지. 가자. 같이 갈 데가 있어. 너랑 같이 갈 데 없어. 갈 마음도 없고. 타. 잠깐만이면 되니까 타. 혹시 나쁜 꿈은 아닌가. 잠시 네 곁에서 살았던 내 기억은
너무 아름답던 사람 내겐 과분했나 봐. 그래 내게 그런 사랑은 거짓말. 알고 있니 내 맘속에 까맣게 멍이 들어서 숨 쉴 때면 어김없이 아파오.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 옆에 모셔도 괜찮지? 이젠 내가 챙길게. 아주머니랑 아버지 입에도.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널 구해줬을 그 사람도. 그래 내게 이젠 내가 너 지킬 게 옹이야. 5년 동안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거 이젠 다 보고 네 옆에서 네가 부르는 노래 들으며 살고 싶어. 이제 같이 있자 평생. 죽을 때까지. 어허이 나 원차. 영감탱이야 눈깔 똑바로 뜨고 다녀. 야 이른바 너 상하이 처음이지? 이 상하이 볼 모르는 거 보니까 상하이 처음 맞네. 거지라. 야 이른바 5원. 상하이에서는 그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면 벌금으로 5원을 내는 거야. 세계 5대 도시잖아. 그래서 5원이야. 자 5원. 기딴 게 어디 있을까? 기딴 게 여기 있지? 에? 아이고 오늘 왜 이러실까? 죄송합니다. 에이 딴 생각하다가 그만. 여기요 5원. 예, 복 받으시오. 에이 죄송해. 뭐야 사기꾼들이야 이거. 에이, 안 믿기는 모양인데. 아 그럼 뭐. 어 그래 저기 수포다리를 불러야 되겠고 봐. 아, 수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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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깨를 부딪히고도 벌금을 안 내는답쇼? 참고로 과징금은 15원이야. 수포라리! 아 빨리 좀 와보세요! 아 빨리요! 아이씨 상해에서 누군가 하면 고벤다더니만 네 말이 꼭 맞고만 그래야 영감탱이야. 너 나한테 돼줄 줄 알라고? 어? 나 불렀나 해? 안 불렀다 해. 이 복장이 뭐냐 이거? 어? 단추 좀 봐. 고? 학생이자? 어? 수포다리지? 밥 먹자 해. 그나저나 저놈 어째 냄새가 구리다. 구리야. 안 출출해? 출출해 완전. 그럼 뭐 먹지? 짜장면? 아니 아님 국수. 나 국수 싫은데. 진짜? 응. 언제는 국수 먹고 가늘고 길게 가자며. 내가 그랬어? 하긴 뭘 먹느냐가 중요한가?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 그치? 근데 그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
다 먹었다. 더 먹을래? 야, 종태야. 맞네, 신종태. 매운 거 달래미도 여기 와 있네. 누구야? 야,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상하이 와서 너 찾아 헤맨 게 얼만데?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또 무슨 일이야? 청아는? 청아는? 네가 보낸 편지 읽고 여기까지 왔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청아 소식을 모르고 있는 거야? 뭐? 야, 나 고급 물려 버리고 여기 온 거야. 새끼야! 예. 너 일곱 개 들어가서 돼진 줄 알고 있어서. 근데 말이야, 이렇게 눈깔이 살아서 만나니까 나 무지하게 반갑다고. 내 말 좀 들어보라. 어? 가이야, 그 개집년이 말이야. 열 상하이 일곱 개 취해주러 온 게 어케 온 건지 알고 있네? 아야, 그 개집년이 그 상하이 일곱 개 지혜주로 워킹한 줄 알고 있네? 상하이 매를 그 개집이 직접 제껴서 온 거야. 야, 정태야, 생각을 좀 해보라. 신의주에 비하면 말이야, 상해는 10배, 100배는 더 큰 도시야. 근데 그 어린 개집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상해 지혜주로 올 수 있겠어? 그게 다 상하이 매 같은 거물을 죽였으니까 올 수 있었던 거야. 돌아올 거지? 홍련아, 그것만 약속하고 가. 돌아올 거지? 응, 돌아올게. 그럼 됐어.
희매님! 희매님! 웬 설안이냐? 합격입니다. 빨리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뭐봐. 내 아버지를 죽인 쌍비검. 뭐봐. 뽑지 않겠다면. 뽑아. 뽑으라고. 희매님, 무사하십니까? 물러가 있어라. 희매님. 명령이다. 둘이서 얘기할 것이다. 물러가 있어. 어서. 신정태. 뭘 어디까지 알고 왔지? 다 알고 왔어. 네가 쌍비검으로 아버지 죽인 거. 직접 봤어? 뭐? 네가 직접 봤냐고 물었어. 시신에 남은 상처 봤어. 그걸로 내가 죽였다고 단정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하면 믿어줄래? 난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 칼에 목숨이 끊기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부인할 수 없는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도 난 내 눈이 아니라 네가 한 말을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어. 네 아버지가 아니라는 그 말,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네 말을 믿었다고.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일곱 개 수련을 참고 견딜 수 있었어. 내가 신의주로 돌아가면 네가 내 아버지의 원수를 붙잡아서 내 앞에 데려다 놓겠다고 약속했었으니까. 내가 찾아 힘이 없으면 기르고 편이 없으면 만들어서 네가 돌아왔을 때 네 아버지 죽인 놈 내가 네 앞으로 데리고 올게. 나야! 그때 네 눈을 보면서 나야! 널 믿겠다고 마음먹었다. 분명히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다시 물을게. 신정태, 넌 내 말을 믿어? 네 아버지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 믿을 거야? 난 널 믿었는데 넌 날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아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네 아버지 목숨을 끊겠다고? 가야. 뭐? 뭐라고! 신정태, 넌 아직 내 손에 죽을 만큼 자라지도 못했어.
복수를 하려거든 더 자라서 와. 그러면 이 복수의 칼날이 어디를 겨눠야 하는지 똑바로 보게 될 테니까. 그러면 네가 죽인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쌍비검이 아니었어도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신정태, 네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는 건 네 몫인데 그걸 왜 나한테 요구한 거지? 먼저 방삼통의 주인이 돼. 그럼 네 복수도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 방삼통의 주인? 신정태, 더 악랄해지고 더 지독해져. 그럼 방삼통의 주인도 네 복수도 이룰 수 있어. 그래, 그럴 수만 있다면 너만큼 아니 너보다 더 악랄하고 지독해져서 돌아올게. 지난 날 너와의 지키지 못했던 약속에 대한 내 성이라고 해도 가야. 네가 아니란 걸 내 손으로 밝힐 수 있길 바래. 길을 내주어라. 유진이!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자다. 길을 내주어라. 길을 열어라. 독구가 상하이에. 예. 희매님이 그놈을 빈손으로 부를 리가 없다. 무얼 들고 간 것이냐? 신절한 자의 시신 부검사였습니다. 신정태 그놈이 가야방에 쳐들어올 때까지 야마모토 그놈은 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왕백상과의 대결에서 상처를 입어서 가루 중이었다고 들었다. 그럼 그놈이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한 건 뭡니까? 신정태 그놈 하나한테 상해 일곱 개 전부가 유린이라도 당했다는 겁니까? 희매님께서 뭔가 보관이 있으셨을 게다. 지금 보관이라고 했습니까? 일국회 지회조의 안방이 신정태란 단 한 놈한테 무참히 짓밟혔는데 보관은 무슨 보관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혹시 가야가 신정태 그놈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아닐 것이다. 신이치산, 회주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 하셨습니까?
료코님처럼 또다시 가해를 잃는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가야가 신정태 그놈을 마음에 품었던 사실이 회주님에게 알려진다면 가야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곧 상하이로 갈 겁니다. 가야는 내가 지킬 겁니다. 나서지 마라. 내가 곧 정리하러 갈 것이다. 이미 상하이로 전근을 신청했으니 그리하십시오. 먼저 방삼통의 주인이 돼. 그럼 네 복수도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 더 악랄해지고 더 지독해져. 그럼 방삼통의 주인도 네 복수도 이룰 수 있어. 신정태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그대로 살아 돌아갔다. 예, 형님. 그럼 신의주에서 둘이 사귀었다는 정보가 진짠가 본데. 너 그 소식 어서 주서 들었어? 전마한테서 들었습니다. 부를까요? 됐다. 노래나 계속 듣자. 야, 징지. 너 노래 그것밖에 못하냐? 그래서 어디 무대 설 수 있겠어? 대신 다른 거 잘하잖아요. 사장님. 나 돌았지 나. 내가 이런 거 클럽 상하이 간판 가수라고. 사장님. 지기야, 징징 인연도 계약해줘라. 형님, 계약금으로 벌써 20만 원이나 나가서 말입니다. 인자 개털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놈이 개털이 뭐냐, 개털이. 품이 떨어지게. 은행에 전화해서 돈 더 가져오라 그래. 아, 저 그것이죠. 클럽 로마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요. 야, 이 뻥충아. 왜 클럽 로마로 담보를 잡냐? 클럽 상하이로 담보를 잡아야지. 아, 저 그것이 저기 클럽 상하이는 그 설방주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말입니다. 어떤 새끼가 그래? 클럽 상하이 운영권자가 난데 대체 어떤 새끼가 그따위 소리래? 차이나 뱅크 은행장이요. 그래? 그럼 오늘부로 차이나 뱅크 제끼고 스탠더드 뱅크랑 계약 터라. 아니, 그래도 되겠습니까요? 아, 차이나 뱅크는 설방주 거지만서도 스탠더드 뱅크는 일국회 거시기. 그러니까 스탠더드로 바꾸라고. 정재와 그놈이 스탠더드 뱅크에서 돈을 빌렸다고? 예. 이럴라, 누나. 스탠더드 뱅크가 건만 영국계 은행이지. 일국계 블랙머니로 만들었다는 거 몰랐단 말이더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할게.
않습니까, 반주? 야, 이놈들아. 상의 주인이신 방방의 방주님께서 오셨다. 인사들 안 드리고 못 들어가는 게냐?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하겠다.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동해 줄 테니까 스탠다드 뱅크에서 빌린 돈 돌려주거라.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뭐야? 보시다시피 애들 빵빵하게 준비돼 있고요. 주말에 오픈만 하면 스탠다드에서 빌린 돈 갚는데 사흘도 안 걸립니다. 정재화! 방준님! 제가 그깟 돈 몇 푼에 일국회 새끼들한테 놀아날 것 같습니까? 나 정재화입니다. 정재화.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저기야. 예. 방주님 가신단다. 예, 사장님. 자, 다시 한번. 시작. 두고 보거라. 진짜 방삼통의 주인이 누군지 곧 알게 될 거다. 정재화 전화. 스탠다드가 일국계 은행인 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게로구나. 예. 금방 짓나. 아주 기호치세구나. 오늘이 영미 조계 검문일인가? 예, 맞습니다. 우리 조계는 언제지? 5일 후 보름입니다. 오늘 당장 시행하게 해라. 예. 양쪽에서 한꺼번에 건물을 하게 되면 방삼통 사람들 대부분이 크게 다칠 텐데요. 다치고 깨져봐야 누가 주인인지 있지 않겠냐.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야, 신정태 그 인간은 아직도야? 어. 아씨, 벌써 이틀째인데 대체 어딜 가서 연락도 없는 거야? 오겠지 뭐. 너도 얼른 대하식당으로 들어가라. 검은 시간 다 돼간다. 넌? 난 이것만 배달하고 바로 갈 거야. 야, 너 빼놓지 말고 얼른 들어가라고. 여기만 안 나가면 되는데 뭐. 너나 빨리 다녀와. 그게 아니고 딱 손을 딱 크게 해가지고 스텝을 밟으란 말이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라라라라. 그렇지. 아, 잘하네. 야, 뭐냐? 정재화 형님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조카님이 또 여긴 어쩐 일인가? 안 깨.
아버지 시신 부검서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해. 안녕하세요. 도대체 난리치라! 지금 프랑스 선포들이 이 불신검문하면서 몰려오고 있어! 네? 프랑스 선포들이 왜요? 오늘은 영미 조개 검문 날이잖아요, 아저씨. 난리치라! 검문 검체 어쩌려라! 너 참아, 응? 오늘은 하는 짓이 다른 날하고 달라. 저, 저거 줘봐, 응?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쳤어? 왜 두 군데서 난리야? 그럼 이거 어서 피하자고. 너도 잡혀가고 싶어? 자, 어서! 저쪽 사람들! 전부 대하실 등으로 피해요! 야, 건너라! 건너라! 시신 부검서. 예. 지난번에 시신 안치소에 아버지 인도하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제 대신에 시신 부검서 받으셨죠?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유럽에선 2차 대전이 터져서 폭탄이 팡팡 날아다니고 만주에선 관동군하고 장개석 군대가 허구헌날 전쟁을 벌이는 판에 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느냐. 얘기해줘? 이 상하이 조개만 해도 네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놈들이 수천 명이고 네 아버지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다. 방삼통 조선놈 난민들한테 네 아버진 영웅일진 모르지만 저기 조개 금밖으로만 벗어나도 네 아버지는 남의 땅 뺏어가고 남의 나라 똥 갈취해가는 도둑놈 새끼밖에 안 돼. 그렇게 눈이 팍팍 돌아가는 세상에서 네 아버지를 누가 죽였는지 알아내겠다고. 얘들아, 어디까지 했냐? 다시 나오자. 왜 내 아버지가 죽은 이유를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신정태,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야? 뭐야? 의심하는 거야? 두고 봐야 알겠죠. 판 깔아. 예, 형님. 이 방삼통에서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건 말이다. 네가 어느 편에 붙을지를 선택하는 거랑 동의어다.
네가 어느 편에 붙는지에 따라 네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 내 밑에 붙을지 아니면 널 끔찍하게 아끼는 황방 그늘근이한테 붙을지, 그것도 아니면 네 첫사랑 일국회 계집애한테 붙을지. 내가 내 목숨을 왜 당신들 결정에 따라야 합니까? 이 새끼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서 말끄트머리를 뚝 잘라먹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봐버려. 이라이 씨! 따! 시신 부검서 주시죠. 여기 있다. 가져가 봐. 조계와 영미조계가 동시에 건물했다. 여긴 방삼통이고 우린 조선 국적도 일본 국적도 없는 난민이다. 두고 봐. 그가 제2의 상하이 메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날 테니까. 부사로서 세상을 보기 전에 황방의 사냥매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방삼통 사람들이 등 돌린 지도자 정재화가 너냐? 제 어머니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가야를 위한 거냐? 일국회를 위한 거냐? 내 인생을 떠나.